제주의 생명산업인 양동산업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즉시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여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6시를 기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도 내에도 전면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돈 농가 주요 밀집 지역에 거점 소독 및 통제 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철통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항만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자치경찰 등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거점 소독 및 통제 시설도 기존 네 곳에서 추가로 두 곳을 더 설치했습니다. 방역 약품도 긴급 확보해 축산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사실상 격리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지만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어서 치사율이 100%입니다. 전염성도 매우 강합니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9개월 만에 31개 성시로 퍼져서 1억 3천만 마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으로 번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발생국이 이미 53개국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간 지역은 재발 위험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 이후 퇴치하는 데 36년이 걸렸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은 조수익이 4천억 원에 이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면 대가는 참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순간 방심이 양돈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돈 농가 여러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물을 먹이지 말고 야생 멧돼지가 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찰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민과 일반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민과 일반 국민들의 행동 수칙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 동남아 등 질병 발생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절대 축산 농가 방문을 피해 주십시오. 둘째,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 시 축산물 반입은 절대 안 됩니다. 택배 등 우편을 통한 축산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셋째,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야생 동물들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때에는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돼지고기라도 제주산은 다르다는 자부심 하나로 제주 양돈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 지역을 실현하고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온 도민이 똘똘 뭉쳐 막아냅시다. 축산 농가 여러분, 더욱 힘내주십시오.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축산 농가에 힘을 실어주십시오.